자, 안녕하세요. 야생TV입니다. 지금 저녁이 돼서 조금 화면이 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아, 시간이 좀 없어서요. 자, 오늘은 그 라임라이트 목수국고 가지치기, 순치기, 순자르기 하는 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작년에, 재작년에 보면 이제 어떻게 쳤었냐면, 저 보시면 지금 여기 잘라서 대부분 이제 강전지 합니다. 그 엔드리스 썸머기통이나 이런 마크로필라 계통은 지금 순치기 하시면 안 돼요. 가지치기 하셔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건 치겠지만은 꽃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목수국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라임라이트인데 이제 여기 이렇게 쳐서 굉장히 짧게 강전지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을에 한번 간편하게 해놨었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눈이 이제 뭐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눈이잖아요. 또 여기도 눈이에요. 그죠? 뭐 한 두 개 정도 두고 여기서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잔가지 이런 거 잘라버리셔야지.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거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잘잖아요. 여기도 이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리세요. 이거.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잔가지 이런 거 다 자르고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게 하나 있죠. 이제 가을에 잘랐었는데, 여기도 뭐 한, 눈을 하나, 두 개 정도 보고 자르겠습니다. 뭐 가위가 잘 안 되네요. 자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나갔고, 여기서 하나, 여기 작년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나갔으니까, 여기도 이걸 하나, 눈을 하나, 두 개 정도 두고 여기도 자르겠습니다. 보통 한 10cm, 15cm 정도가 돼요. 이게 길이가. 대부분 자르다 보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렇게 하나 나갔고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개가 또 있어. 그럼 어떻게 이거? 이게 이렇게 굵어서 여러분들은 굵으면 얘가 가늘고 굵으니까 이거 놔둬? 그게 아니죠. 간섭을 하잖아요. 서로. 그죠? 간섭을 하니까 이걸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여기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거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없애버리죠. 이런 건 이제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 남았죠. 이것도 뭐 한 두 개쯤 두고 자릅니다. 그러면 잡으세요. 하나, 두 개. 꼭 이렇게 정할 건 아니지만, 이쪽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거 어느 정도 또 여기서 순이 나오면, 새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면 또 다듬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굉장히 꽃이 좋았던 목수국인데, 일단 보실까요? 자, 이게, 너무 이렇게 여기, 이만큼 올라왔어요. 자, 이게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도, 이게 자라, 여기도 자랄 거 아닙니까? 이게 강전지 바싹 잘라야 돼요. 근데 얘는 좀 놔뒀더니 이만큼 길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잘라주셔야죠.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르고,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이 가지가 있고 이게 있잖아요. 이 가운데가 있고 그럼 어느 걸 잘라요? 이쪽을 살려야 되겠죠. 이건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건 잘라버리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눈 한 두 개 정도 되고 자릅니다. 뭐 세 개 둬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많이 두겠다. 그러면 그만큼 많으면 꽃은 작아집니다. 꽃볼이 작아지죠. 왜? 에너지가 아무리 많아도 서로 나눠먹기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쪽이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 이게 삐쭉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하나 있고 이거 있으니까 이것도 잘라버리죠. 가위가 잘 안 되네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럼 이쪽이 이제 나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아 이거는 치우고 잠깐만. 어휴, 쓰레기도 있네. 쓰레기도. 자, 겨울에 막 그냥 날라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밑에서 하나 올라와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간섭이 되죠. 여기 다 핀다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잘라. 이쪽하고 아까 이쪽 하나 나가고 이쪽이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이거 하나 잘라야지. 아까워요? 안 아까워. 잘라요. 자른 만큼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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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여기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 나왔는데 여기 이쪽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나왔고 이게 하나 또 남아. 그럼 여기 또 간섭이야. 여러분들은 마음 많이 두고 싶죠. 안 그래. 이게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두 개 두고 여기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잘라요. 네 세 개도. 또 이 부분도 잘라요. 그리고 이제 봄에 여기서 싹이 나면 지금 보시면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는 거 상황 봐서 야외다 좀 시끄럽습니다. 또 비행기가 다니네요. 아, 요즘에 저희 화단 근처에 비행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뒀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싹이 나는 거 봐서, 가지가 나는 거 봐서 다시 한번 다듬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이렇게 났는데 이게 아깝다고 놔두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좀 나오는 거 봐서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여기를 그냥 우위로 놔뒀지만은 여기 자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놔둘게요.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한번 이걸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 두 번, 세 번 보시면 될 거예요. 옆에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좀 많으면 또 없애버릴 거예요. 없앨 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목수 나잇나이트 가지치기 시기 2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로수 같은 거 과수원에 할 때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적기예요. 지금 남부지방인데 중부지방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북부는 이달 한 20일 넘어서, 그러니까 20일, 23일 이때 간파가 한번 있습니다. 그거 지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 강원도는 25일쯤 하시는 게 올해는 좋겠고요. 대전권도 25일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급하면 뭐 20일 하겠지만은 그래도 25일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화이팅!